저번 시간에 인투아웃의 궤도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골퍼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인투아웃, 푸시드로우를 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손쉽게 푸시드로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에 올라갈 때 일반적으로 클럽, 손, 몸통, 클럽이 먼저 움직이고 손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상체가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하체, 등, 손, 헤드 순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교육을 받습니다. 또는 레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갈 때에 오른쪽 발을 먼저 밟아주고 손을 움직이고 클럽을 맨 마지막에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은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인사이드 또는 팔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굉장히 클럽이 무겁다라는 이미지로 오른발 발끝을 살짝 들어볼게요. 오른발 손 헤드 순으로 올라간다면 마치 이게 끈처럼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발, 손, 헤드 순으로 올라가서 반대로 몸, 손, 클럽 순입니다. 결코 클럽, 손, 몸이 아니라 발, 손, 헤드 순으로 가서 몸, 손, 헤드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쫙 꼬아서 탕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동작이 조금 더 완성이 된다면 여러분들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못할 정도로 좀 더 스윙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이드 또는 레깅, 클럽을 좀 더 부드럽게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골퍼라면 꼭 이렇게 발, 손, 헤드 순으로 마치 끌듯이 올라가는 어드레스 상태에서 앞쪽으로 한 1m 정도 밀어주고 오른발 손 헤드 순으로 간 다음에 스윙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스윙을 하신다면은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때 마치 이렇게 끈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팔꿈치 손 다시 어깨 팔꿈치 손 팔꿈치 손 이렇게 뭔가 끈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볼을 칠 수 있어요. 자, 클럽으로만 올라갔을 때 클럽 손 몸 순서로 올라가 볼게요. 뭔가 스티프한 느낌이죠. 조금은 과장되겠지만 제가 발, 손, 헤드 순으로 꿀렁거리면서 뭔가 뿌려지는 느낌이 보이죠? 여러분들도 꼭 정석적인 느낌보다는 이렇게 발바닥의 체중을 이용하면서 스윙을 하신다면 인투아웃, 푸시드로우, 그리고 보다 파워풀한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